안녕하세요. 테크트리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다루는 분들 필수품 바로 이 삼각대죠. 자, 카메라 용품들이 종류도 워낙 많고 가격대도 천차만별인데 특히 이 삼각대도 5,000원짜리부터 10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것들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각대 처음 사는 분들,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보통 막 만 원짜리 이런 거 좀 싼 거 구매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 더 비싼 삼각대를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태리 냄새가 물씬 나는 조비의 레인지포드 스마트 삼각대입니다. 조비는 원래 이 구부러지는 고릴라 포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죠. 이 삼각대는 일반 형태의 삼각대고 이렇게 이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들어있어서 삼각대 하나 구매하면 미러리스와 스마트폰까지 촬영할 수 있고 레인지 포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구성품은 삼각대와 볼 헤드, 스마트폰 거치대, 센터 컬럼에 연결하는 훅이랑 별나사 렌치와 파우치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삼각대의 소재는 경량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카본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카본을 사용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다리의 고정은 클립 방식이 아닌 트위스트 방식이고 이 두 가지 방식은 다 사용해 봤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리 안쪽은 휴대시 편하게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고무 그립이 있습니다. 기본 포함된 볼헤드는 분리가 가능해서 원래 쓰던 볼헤드를 장착해도 되고 볼헤드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패닝을 지원합니다. 어떤 볼헤드들은 이렇게 완전히 90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90도를 살짝 넘게 꺾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직 촬영도 가능하고요. 도브테일 플레이트 주변으로 수평계 두 개가 포함되어 있고 각 조절하는 노브들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패드가 덧대져 있습니다. 센터 컬럼은 분리가 돼서 역방향으로 매크로 촬영도 가능하고 리버스 폴딩도 돼서 확실히 외부 사용을 위한 휴대성도 챙겼습니다. 이 백팩이 카메라 백팩 중에 상당히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리버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볼헤드가 밑으로 가 있죠. 이렇게 다리 하나를 걸어주고 위에서 묶어주면 작은 사이즈의 백팩인데도 들고 다니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 정도 크기의 삼각대가 이 작은 백팩에 휴대가 가능하고 저처럼 18105, 3518, 거기에 짐벌까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딱 사용하기 좋은 크기의 삼각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각대의 페이로드는 8kg이라고 스펙에 나와 있는데 보통 경량형 삼각대들이 2에서 4kg 정도 되니까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 디자인은 여기까지 보고 실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밖에서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지해주는지 볼 건데 오늘 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게중심이 높고 바람이 많이 분다면 여기 센터 칼럼 훅에 이렇게 가방 같은 걸 걸어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락은 세 군데 조절이 가능해서 4단계로 펼쳐지고 최저 높이 43cm, 최대 높이 132cm로 이 상태에서 센터 칼럼을 쭉 올리면 160c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제 키가 딱 180인데 최대한 삼각대를 높이고 카메라까지 장착하면 거의 숙이거나 구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경량형인데도 상당히 높이 올라옵니다. 삼각대의 다리 각도는 여기 보는 회색 부분 M락 레그 앵글 셀렉터,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지었지? 아무튼 이걸로 조절을 하는데 이게 처음 볼 때는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니까 기존에 많이 쓰던 이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방식보다 오히려 더 편했고 딱히 고장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리는 두 단계로 각도 조절이 되고 이 셀렉터가 맨 왼쪽에 있을 땐 자유각도, 그러니까 이때 리버스 폴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셀렉터를 한 칸 옮기면 보통 많이 쓰는 30도 정도, 한 칸 더 옮겨주면 45도 정도로 벌어져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촬영을 해볼 건데 우선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올려서 장노출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짐벌을 올려서 저를 트래킹할 때에도 흔들림이 없는지 볼게요. 지금 촬영 중인데 눈으로 보기에 거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잘 나왔을 것 같고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고정된 부분들은 흔들림 없이 잘 찍혀 있습니다. 이번엔 무게를 좀 더 올려서 삼각대 위에 짐벌을 올리고 트래킹을 해볼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삼각대 위에 올라간 무게가 2kg을 넘어가니까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트래킹하면서 촬영했고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무게가 꽤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삼각대가 약하다면 좌우나 상하로 조금씩 튈 텐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죠. 그만큼 이 정도 무게는 안정적으로 잘 버텨줍니다. 이거보다 무거운 무게는 제가 테스트할 장비들이 없어서 무게는 한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레인지포드 스마트 이름답게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그립타이트 스마트라는 거치대를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데 이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 거치대는 무게는 80g이고 최대한 벌렸을 때 약 10cm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폰은 다 장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수직 촬영할 때 미끄러질까봐 좀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장력을 한번 눌러주고 뒷부분에 이중 잠금 장치가 있어서 혹시 부딪혀서 갑자기 벌어진다거나 수직 촬영할 때 폰이 빠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치대가 또 쓰기 좋은 게 하단과 옆부분에 4분의 1인치 홀이 있고 위쪽에는 핫슈 마운트가 있어서 삼각대에 장착을 하고도 마이크나 조명 같은 악세사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거치대 필요 없이 스마트폰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외부에서도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이 가능하고 이때는 무게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하겠네요. 카본 정도의 무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 크기와 기능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거기다가 리버스 폴딩이 돼서 이 작은 백팩에 아까 본 것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촬영하거나 여행용으로 쓰기에 딱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삼각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반대로 단점은 여기 이제 도그테일 이 플레이트 밑에 미끄러져서 빠지지 말라고 육각 나사가 하나 있는데 어차피 여기 홈이 파여있는 거 이 플레이트에서 락을 걸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브테일 형태로 된 이런 퀵 릴리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했고 두 번째는 이 센터 컬럼을 빼려면 여기 지금 달려있는 훅을 돌려서 빼거나 기본적으로 있는 자 요 이제 이탈방지 부품을 빼줘야 되는데 이게 자주 뺐다 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훅이 여기 삼각대 달려있고 여기가 스위치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크게 상관없었는데 이 산이나 흙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닥에 고무를 빼고 스파이크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실내외뿐 아니라 여행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삼각대를 찾는 분들 그리고 이제 메인 삼각대가 있어서 좀 작고 가벼운 삼각대를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3월에 뭐 제주도를 한번 여행 가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걸 가져갈 거고 여기까지 조비 레인지 포드 스마트 삼각대였습니다.